배를 타러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예쁘게 다 켜져 있어요. 사이가 라초라는 놀이공원을 대상을 해가지고. 진짜 예뻐요. 이제 배를 타러 가겠습니다. 금문 연락선을 타고 찍고 레트로에서 시모노세키로 다시 이동해서 이제 숙소로 갑니다. 그래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늘이 너무 이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배를 타러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일정이 끝나가고 있어요. 도라만 가면 끝이거든요. 관객은 저밖에 안 탄 것 같고요. 간다. 바이. 지금 배 타고 가는 앞에 시모노세키의 뷰입니다. 와, 너무 아름답고. 와, 진짜 미쳤어요, 이거. 와, 밤에 타니까 진짜 너무 멋있는데? 와, 완전 시원하다. 청운대교를 바라보며 대관람차 다 예쁘게 다 켜져 있어요. 아, 너무 예쁘다. 배를 타고 밤에 오길 너무 잘했네. 와, 진짜 예쁘다. 와, 최고다. 단번 연락선을 타고 밤에 시모노세키로 도착을 했습니다. 내려갈 준비를 해볼게요. 원래 제가 연락선을 타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이가라토라는 놀이공원이 지금 개장을 해가지고 9시까지 하는데 입장료가 무료래요. 그래서 한번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가보려고 합니다. 뭐 안에 돌아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불은 켜져 있고 뭐 운영은 따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불을 켜고 이제 곧 운영을 할 것 같아요. 산책 겸 이렇게 돌아보겠습니다. 아, 역시 이 시모노세키 하면 보고 또 버거가 이렇게 또 반겨주고 있고, 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쁘거든요. 이 대관람차가 아까 모치코 레트로에서도 엄청 이쁘게 보였는데 오늘 맞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추워. 이런 것도 밤에 하면은 너무 추억이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오픈을 안 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불 켜놓고 무료로 오픈을 해주면은 전기세는 누가 내냐 있긴 한데 그래도 구경을 하러 갔고 만약에 저 대관람차를 탈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지금 안에 불 켜진 데가 한 대도 없어서 대관람차가 너무 이쁘고 너무 천천히 가서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조금씩 움직이곤 있습니다. 대관람차 운영하는 것 같은데. 우와. 도전하스. 와, 시모노세키의 거의 모든 놀이기구나 탈 것들은 다 혼자 타고 있어요. 이게 아무도 안 타나.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 근데 이게 지금 클리어 타입으로 타가지고 대관람차인데 와, 투명하게 탑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를 하고 나서부터는 신기한 건 일단 다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사람이 있건 없건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관람차에 그냥 저 혼자 타 있습니다.
와, 이거 이제 대관람차도 탈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아, 타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대관람차 한번 타보고 너무 좋네요. 와, 좀 무섭다. 안 움직이면 안 죽을 수도 있는데 도니까 무섭네. 이거 너무 멋있어요. 바다에서 배 타고 올 때도 너무 멋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대관람차는 꼭 클리어 타임으로 진짜 무서워요. 밑에 이거 다 그거예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기계 돌아가는 소리 갑자기 꺼질 때가 이렇게 있거든요, 조용히. 와, 이게 제일 무서워요. 멈춘 느낌이 들어가고. 이제 거의 다 내려왔네요. 고마워. 와, 재밌게 탔다. 엄청 오래 탄 것 같은데. 하이가라토 놀이공원을 떠나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시모노세키에 있는 토요코인의 숙소로 잡았고, 숙소에 오자마자 제가 오늘 점심도 먹지 않고 돌아다녀가지고 편의점에 급하게 음식을 사러 갔습니다. 방금 편의점에서 사온 것들 하고 녹차, 토리사이볼, 그리고 제가 일본 와서 항상 먹는 푸딩, 이번에 처음 사온 소다맛 가리가리, 소다맛 같이 좀 먹고 도시락인데 이렇게 밥하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저는 오늘 잠을 자보겠습니다. 이걸 까먹었는데, 얘는 지금 시모노세키 토요코인에 있는 이름은 장천? 이것은 호슈지 사이다라고 해서 오렌지 맛이 나는 사이다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카타카나는 사이다거든요.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오늘 툭 자보겠습니다. 내일 또 야무진 여행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하는 집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일차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여행지로 이동을 준비합니다.